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에 타당한 말씀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제 설교학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설교는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격려하고 또 위로해서 이 세상에서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좋은 설교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조금 소위 말해서 때리는 설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학 교수님께서 하게 되면 한 100번 중에 한 뭐 95번 정도는 위로와 격려의 설교를 하고 한 5번 정도는 경계하는 설교를 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영어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진짜 그 말인지 지금도 헷갈립니다만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도 평소에는 그런 설교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고 하는 설교가 더 바람직하다. 근데 저는 오늘 좀 경계하고 또 때로는 겁을 주는 그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이렇게 겁먹은 얼굴들은 전혀 안 계시네요. 예.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다들 너무도 잘하고 계시는데 불필요한 설교 아닌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내 자신에게는 유익하냐? 과연 이 설교가 나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냐?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설교라면 뭐 우리 성도님들에도 필요하겠지.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요?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의 전체 주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란트 비유를 진정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큰 주제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다 라는 주제와 연관되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구절을 성실한 종은 칭찬을 받고 게으른 종은 책망받는, 정죄받는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면은 이 설교 본문을 잘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의 비유들은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바로 재림하실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처녀를 말하죠. 또 14절에서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인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누구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으로부터 정죄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31절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때는 좀 더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은 복받은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자들, 염소는 저주를 받은 자들로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들, 이렇게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참된 성도와 불신자 혹은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불신자보다는 거짓된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에 가깝습니다. 혹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리석은 신부들도 신랑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또 양과 염소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다르죠. 따라서 2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경계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뭐냐면, 진정한 신앙인이 되지 않고 겉모양만 신앙인이 돼서는 결코 천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왜 그가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없었을까? 이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심판의 날과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존재함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혹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보이게 되지요. 그런 날이 반드시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한 날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 삶을 끝내면 우리는 둘 중에 한 곳에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계시록 20장 10절 혹은 20장 8절에 보면 지옥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그렇게 지옥을 정의하고 있고요. 천국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계시록 21장 10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또 그 천국을 묘사하기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라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이런 묘사는 일종의 이것도 비유이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옥보다는 천국에 대한 계시가 훨씬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신이 천국과 지옥에 가봤다라고 주장하는 한 목사님의 간증이 책으로 나왔는데요. 그 간증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한 것은 이 간증이란 것은 일종의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목사님의 간증문을, 간증책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의 성함은 박용규 목사님이신데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라는 그런 책 제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찾기 위해서 우연히 이 책을 알게 되었고 내용을 도서관에 제 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 전화했더니 출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책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제 친구 목사님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겠다. 책은 안 보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받아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박용규 목사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1938년 황해도 옹진 출신인데요. 장로교 총회 신학을 나오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고 성남제일교회를 창립한 목사인데 성남제일교회는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약 5,0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이고 또 성남의 송림중고등학교 교장,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총회 선교 100주년 사료분과위원장 역사가이기도 하고 그가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 생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수천당 등 57권의 책을 저서했던 또 훌륭한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이 박용규 목사님은 학교도 자신이 책을 판 돈이 너무 수입이 많아서 그 돈으로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운영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자신의 그 간증에 대해서 쭉 했는데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좀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약 한 10분 정도는 할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용규 목사는 황해도 그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25가 일어나자 그 아버님이 전 재산을 팔아서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박용규 목사 아버님이 돈을 많이 갖고 현금으로 바꿔서 왔는데 그 돈을 뺏으려고 인천의 모 고등학교 체육선생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박 목사는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그 어머니와 아주 힘든 형극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남제일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을 저서하여서 수십만 권이 팔렸고 그 돈으로 성남에 중고등학교 셋을 설립해서 또 교회도 부흥하고 그런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 추천도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성남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1987년 12월 19일 오후 2시 반에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이제 완전히 그 오징어처럼 몸이 비틀어져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도저히 살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퇴원해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신이 흉측한 꼬부라진 모습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약 11일 후인 1987년 12월 30일 10시경에 그는 자신이 심장이 멈추고 몸이 차갑게 굳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때 딸들은 임종 찬송을 부르고 아들은 졸도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자신은 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한 녹두색 통옷을 입은 그리고 손과 발까지 가린 두 천사가 나타나서 박용규 목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천사의 눈은 사람처럼 동자는 있지 않고 불빛이 나와서 합도하는 그런 눈이었다고 하고 그 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주님께 심부름하는 천사인데 자신의 목적은 주님께서 박 목사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지옥 오는 수를 줄이고 천국에 오는 사람들을 더 많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자신을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박 목사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몸이 병들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런 몸을 어떻게 가겠느냐고 멀쩡히 고쳐서 좀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천사들은 드른둥만둥하고 그에게 옷을 통옷을 입혀줬다는 것이죠. 그 하얀 실크 같은 통옷을 입었는데요. 그 옷을 입으니까 이렇게 몸이 공중에 붕 뜨려고 하더랍니다. 이제 비몽사몽간에 죽음의 직전에서 있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아 성경적 진리구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양쪽 어깨와 팔을 잡자 번개같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한 2분 정도 올라가니 지구가 축구공만큼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와 박 목사는 북극에 도달했고 그곳에서부터 천국과는 황금길이 곧게 깔려 그 위에 천사들이 자신을 내려놓자 저절로 천국을 향해 갔습니다. 앞을 보니까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서
천사에게 물었더니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성령님 잘 순종하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영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다고 하죠. 천사님, 천국이 어디 있나요? 천국은 은하수 저 건너편에 있다. 여기서 하루길 걸린다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래서 천국 별에 도착을 했는데 천국 별을 보니까 햇빛과 달리 거룩하고 신비로운 빛으로 비치는 그런 천국 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박용규 목사에게 찬송을 해야만이 천국문이 열린다. 그래서 찬송가를 가르쳐줘서 3절까지 불렀더니 천국의 남쪽 문이 활짝 열려서 그는 천국에 들어간대. 그때 천국에 가자마자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땅의 사람 박용규 목사야,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이 했구나.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만 들리고 주님은 보이지 않아서 박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통곡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든 몸으로서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왔는데, 주님께 왔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하자 옆에 있던 천사가 울음 뚝! 그래서 울음소리를 그치고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땅의 사람 박용규 목사야, 너는 여기서 하나님과 나 예수와 보좌를 보려 하지 말라. 내가 땅에 내려가서 할 일이 많고 구원받아 오려면 그때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이제 너 내려가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십니다. 너는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너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너는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너는 십일조를 어떻게 하였느냐? 너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다섯 가지 주님께서 묻더랍니다. 박용규 목사는 네 가지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는 책망을 받은 것이, 자기가 큰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다는 그런 책망을 받았지만 네 가지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목사이시니까 이제 세례를 주었죠. 자신이 세례 준 성도가 몇 명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몇 명 세례를 준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는 1026명에게 세례를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나중에 이제 살아서 깨어나서 방해록을 보니까 실제로 1026명에게 세례를 준 것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마음껏 구경한 후 땅에 내려가서 열심히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는 천사들을 통하여 천사들과 함께 이제 지옥과 천국을 구경하게 됩니다. 먼저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박 목사가 말하는 지옥은 붉은색과 검은색 뿐이었다고 합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의 비율은 1000대1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지옥 가면 천국에 1명 정도 간다는 것이죠. 지옥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첫 번째,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은 무조건 지옥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에 오고,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다녔으나 형식적으로 다닌 자, 외식으로 믿은 자, 탐욕으로 사는 자들도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은 여러 곳이 있는데, 첫 번째, 유황불못에서 고생하는 영혼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유황불못은 지옥에 수천 수만 개가 있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곳에서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교회와 교인들을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그곳에 있고,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위하여 신앙을 저버리고 주의를 범하는 등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조작하고 교회를 자기 권세의 장소로 삼아 싸움을 일삼았던 자들이 온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 목사, 저기 유황불 속에서 아우성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 중에서 본 사람이 있나? 라고 천사가 물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한국교회 이름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권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 신앙을 떠나 자기 유익을 구한 나머지 교회와 총회의 싸움과 분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고 부순 자들이 바로
유황 불못에 있는 것을 보았고 큰 교회 교만한 목사, 교만한 장로, 잘난 권사, 집사 이들이 유황 불못에 있는 것을 박목사는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얼마나 유황 불못이 뜨거운가를 혹시 알고 싶으시면 가스레인지에 불을 피워 얼굴을 그 불 위에 올려놓아 보면 그 고통을 알 거다. 이렇게 웃으시네요. 좀 심각한 대목인데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두 번째 지옥은 벌레들에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이란 그런 지옥인데 그곳은 온몸이 벌거벗은 채로 벌레들에게 모질게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살면서 음행과 불의와 추악과 욕설, 거짓, 부정이 가득하여 정욕대로 산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가지 도구로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도 봤는데 송곳으로 배꼽을 깊이 쑤시고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은 땅에서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자기는 봤다고 합니다. 또 입에 칼을 물고 새방망이든 괴물들에게 두들겨 맞는 자들은 입으로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고 주의 사자들을 욕한 자들이 그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또 그의 여러 이제 형태의 지옥에서의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지옥은 불신자들의 전매특허가 아니다. 가짜로 믿으면 불신자나 다름이 없다. 주일 성수 못한 교인, 십일조 못한 교인, 구제봉사, 전도 안 한 교인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회개해야만이 지옥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박 목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옥에 보니까 노동력을 착취한 부자들, 권력을 가지고 남을 희생시킨 사람들, 대원군, 조대비, 이등박문, 목택동, 레닌, 스탈린, 히틀러,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왕들도 자기는 다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요. 천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천국에는 제가 보니까 조금 그 성경과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국은 여러 곳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치 수용소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건 좀 상상을 돋구는 그러니까 상상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경계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수용소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은 겨우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온 사람들 자기 삶 속에서는 자기 만족과 자기 배만 위하여 봉사나 전도하지 않고 인색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근데 이 수용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보다 수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목사가 천사에게 졸라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신의 집을 처음에는 안 보여주겠다 하더니 자꾸 졸르니까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한참을 갔는데 보니까 조그만한 3층 집이 짓다가 많은 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박 목사 집이 이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3층 방에 갔더니 상장 두 개가 딱 붙어있는데 그 상장이 뭐냐면 자기가 18살 때 고아원에서 성탄절을 지키러 교회에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에게 준 잠바 하나랑 그 다음에 헌금할 돈으로 식은 붕어빵 두 개 사서 그 거지 할아버지한테 주었던 그것이 바로 상장에 대해서 이렇게 딱 기록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천사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천사님 나는 4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고 교회 옆에 아파트를 세워서 50세대를 나눠줬고 신학생 39명에게 돈을 주어서 목사되게 했고 또 내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내 집 팔아서 교회 지어서 5천명 교인이나 부흥시켰는데 이거 왜 상 안 줍니까? 그렇게 하겠더니 천사가 하는 말은 네가 이미 땅에서 국민 훈장도 받았고 문교부 장관 상도 받았고 신학생들에게 명절 때마다 감사를 받아버렸으니까 천국에서는 그 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보니까 천국에 아주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무디, D.L. 무디 선생, 그 다음에 웨슬리, 성 프란시스, 그 다음에 한국인 목사로서는 최건능 목사님, 최봉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큰 집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천당 주장하는 최건능 목사에 대해서 책도 썼고 영화도 만들었기 때문에 최 목사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마음먹었는데 그 앞에 바로 최 목사님이 나오시더라는 거죠. 최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았냐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최 목사님은 평생을 전도만 하고 살았는데 그가 1만 명이 넘게 전도하고
일곱 여덟 개의 교회를 세웠고 하루 두 시간 자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온 거리를 다니며 예수 믿고 천당 마귀 따라 지옥을 외쳤던 목사다. 그래서 그 부인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갔고 그 자녀들은 세 명의 자녀들은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참 그 정도로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큰 집을 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정찬유 장로님이란 분도 계셨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주 큰 집에서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한참 있다 보니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게 천국 재료가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재료란 것은 뭐냐면 천국에 집을 짓기 위하여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들었더니 전라북도 무주에 사는 시골교회 한 권사님이 그 권사의 봉사가 매일 천국에 그 재료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가난한 권사는 물질로 봉사할 수 없어서 매일 새벽기도에 나와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교회당을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재료가 돼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또 한 갑자기 천사 한 명이 특수재료가 올라온다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재료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권사의 딸이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는데 또 가난한 자기 엄마 친정에 와서 그 엄마에게 용돈을 좀 주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용돈을 받아서 자기가 쓰지 못하고 계란 다섯 개 또 양말 두 컬레 사서 목사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도저히 그거 받을 수 없다고 권사님 그거 어떻게 내가 받냐고 권사님 하시라고 아이 목사님 하시라고 그렇게 서로 우왕좌왕 미루는데 이미 그 특수 재료가 돼가지고 천국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박윤교 목사의 이 간증을 마치려고 하는데 박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주의 목사요 신비주의를 배척한 경건주의 목사였으나 이제 그 신비한 천국을 보고 그 무서운 지옥을 본 이상 더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신자로 지옥 가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믿으려면 생명 내놓고 예수 믿으세요. 따르려면 전 소유를 주께 드리고 따르세요.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 간증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던 박용규 목사의 간증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간증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굉장히 쉽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또 기독교 여러 가지 기독교 관련된 서적들을 잘 읽어보시면 천국은 정말로 귀한 성도들이 가는 것이다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작년 8월에 저희 둘째 큰아버지, 저희 아버님이 6형제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저희 아버님이고 저희 아버님 바로 그 위 형인 김을수 목사님이 오랜 지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산이 있는데 연산에 있습니다. 계룡시 근처에 있는 연산에 저희 그 선산에 가묘를 6개 저희가 해놨는데 거기에 둘째 우리 큰아버지를 묻었죠.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일 큰 집 아들에게 또 저하고는 사촌 지간이 되겠죠. 그 사람도 지금 침신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김용복 교수라는 사람인데 야 니네 아버지가 한 10년 지나시면 일로 오셔야 되고 나는 105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한 30년 더 살다가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 밑에 이제 정수, 종수, 지수 다 여기 묻혀야지 뭐 이렇게 농담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아버님 생신에 와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갔는데 저희 다섯째 아버지,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되시는 김종수 목사님이
척추암에 걸려서 10시간의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침례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물론 그 전에 들었습니다만 이제 곧 부산에 내려가니까 그때 뵈야 되겠다 해서 그때 제가 가서 뵀습니다. 평소에 김종성 목사님이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라서 그분은 가장 오래 살 것으로 우리가 예상했는데 이렇게 큰 병이 걸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회복시킬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으며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에 가야만 하는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 타국에 있을 때 종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있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한 번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만 불가불 곧 우리의 인생을 끝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며 혹은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종말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때는 곧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명이 연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어떤 노력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시간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언제 주님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오늘이 우리에게는 기회의 날인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또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식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의 이번에 갈로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를 갖지 못한 자입니다. 마지막 때 곧 우리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는 분명한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는 어떤 의미로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지만 주님께서 외면했던 자, 모른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서 기름도 준비 못했고 달란트도 준비 못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열심히 다 안 했다고 해서 지옥 보내고 좀 실수했다고 해서 지옥 보내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고 믿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 말씀은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자신은 원래부터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은 비슷하지만 본질이 다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 신앙을 지식으로 이해합니다. 지식적인 이해를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런 사실을 지식적으로, 인식적으로 깨닫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뭐냐? 전 인격, 우리 전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닫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인격과 삶과 가치관과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고 나타내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받으려면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개입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믿음과 삶, 믿음과 실천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distinctive but inseparable,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를 하니까 깜짝 놀라네요. 어떻게 안 좋은 발음으로 영어를 하느냐 이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신교 신앙 믿음은 뭐냐? 행위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주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들, 다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나 기도 생활하는 것이나 헌금 생활하는 것이나 인격의 변화나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기계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직분만 맡고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신학교 교수다 그런다 해서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진정한 신앙을 이해를 못했어요. 진정한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뭐냐? 지식이 아니고 믿음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으로 내 삶을 좌우하는 지표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움직이는 원리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특징은 살아있고 역동적인 것이 진정한 믿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한날라도 받은 종은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얼핏 보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을 단순한 지식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행함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고 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는가. 세 번째 이유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스스로를 합리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속인 자였죠.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자신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을 청지기로 부탁하고 맡겼다는 것을 그 종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종이 먼 타국에 갔을 때 내가 이 재산을 너한테 맡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청지기로서 관리를 잘하라. 너무나 상식적인 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그렇다면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지 말고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을 모르고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24절, 25절처럼 행동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주인의 뜻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내적 율법인 양심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확실히 계시되어 있고 또 우리 양심 속에서 양심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논리와 철학을 동원하며 삽니다.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여 합리화시키고 정당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여기며 반성하거나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만유의 주가 되시며 최고의 심판자가 되실 때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과 불신자 혹은 거짓된 성도는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고 정당화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 같은 마음, 왜 주님께서 어린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럽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성적 수준으로 따진다면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 아마 원투 안에 꼽힐 겁니다. 정말로 지적인 수준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높으시죠. 근데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논리를 기가 막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말은 다 정당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이 진짜 옳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일 뿐이고 잘못이 옳은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옳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갔을 때는 잘못은 잘못으로 드러나고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순수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자신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릴 만큼 그는 젊은 시절에 어떤 타락한 삶을 굉장히 평생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죽기 직전에 그의 벽에는 참회 시편, 아마 시편 51편으로 추측이 되는데 참회 시편을 붙여놓고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나 혹은 동료들의 방문을 거절하고 그런 눈물로 참회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 늘 순수해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가져야 될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성도들은 세상과 분명히 구분된 존재들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철학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학적인 이해나 성경에 대한 지식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에 실천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 잘 섬기고 죽어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